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제주도에 왔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바로 구멍치기를 할 건데, 구멍치기가 뭐냐면 물속 안에 바이트만의 구멍이 있거든요. 그 구멍 안에 미끼를 넣어다가 물고기를 잡는 게 바로 구멍치기입니다. 보통 장어를 구멍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은 바다에서 갯바위 사이에서 구멍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혼자 온 게 아니라 바로 짜잔! 안녕하세요. 바로 제주의 법칙의 까망입니다. 네, 까망님이랑 오늘 네. 같이 구멍치기를 해볼 겁니다. 근데 네.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장난감 낚싯대 때 아들 거 뺏어왔어요. 겨우 뺏었네. 지금까지 혼나시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혼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요. 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야,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진짜 날씨가 여기 해외 온 것처럼 너무 이뻐요. 물 색깔 보세요. 근데 제가 어마무시한 거 발견했습니다. 제가 자연에서 바로 이 친구를 처음 보거든요. 어딨지?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거북손인데, 와, 이게 거북손이 여기 있다니. 그래서 오늘 다른 거는 하나도 안 건드릴 거고, 요런 데 있죠, 요런 데, 요런 데. 오, 여기 물이 있다. 개들이 있는데, 이런 데다가 낚싯대를 쭉 넣어서 한번 어떤 어종이 잡힐지 구멍치기 렛츠기리. 아, 이런 데 보면은 갯바위 사이사이에 이제 물이 빠지면서 이런 데 굉장히 많아요. 물이 좀 잘박하게 있죠. 이런 데다가 이제 구멍치기를 하는 겁니다. 오, 신기하죠. 저도 지금 여기 태어나서 처음 하는 건데, 우선은 미끼로는 이게 크릴 세운가요? 네, 크릴이요. 이거는 밑밥용 크릴이에요. 일반 네. 크릴은 좀 크고 좋은데 비싸고 얘는 양도 많고 싸요. 3,000원? 가성비 짱. 가성비 짱. 자, 여러분들 이제 구멍치기 합니다. 휴. 자, 이렇게 깊숙하게 놓고 기다립니다. 좀 어두운데 이제 낮에는 보통 숨어 있으니까 이런 데다가 해놓고 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좀 기다리는 건데, 이게 느낌이 난다고 해요. 툭툭 건드리거나 그러는 거를 자기가 이제 직접 느끼고 챔질을 해야 돼요. 오오오, 뭐야? 오오, 진짜. 뭐가 쳤는데? 뭐야, 살짝 휘었는데 방금? 오오, 물고 들어갔다. 오, 뭐야? 와, 지금 한번 먹고 갔어요. 근데 어떤 어종인지는 모르겠거든요. 뭐 게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물고기 수도 있고. 와, 근데 구멍치기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신기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위와 바위 사이에 물 보여있는 곳에 구멍에 쑥 넣습니다. 낚싯대가 거의 반절이나 들어갔죠. 자, 저쪽에서 까망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 한 5분 정도 흘렀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과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만약에 잡으면은 오늘 이 친구들 잡아 먹을 거거든요. 바로 회 떠가지고 먹을 겁니다. 제발 나와라. 이야, 잡으셨다. 잡으셨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작아 보여요? 아니야, 커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짜라라. 우와. 아, 귀여워. 한 15cm 정도, 아, 12cm 정도 되겠네요. 야, 그래도 잡으셨네. 어? 우와! 아, 그래도 아우, 지금 보지는 못했는데 바로 끌어올리셨다고 합니다. 이거 조피볼락이고 금지체장이 이게 몇 센치예요? 23cm. 아, 아우, 얘기네. 금지체장이 있어서 이 친구는 바로 끌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작고. 너무 작아요. 네, 작고 하니까. 자, 여기다가 한번 도전해볼게요. 이런 데가 뭔가 느낌이 좋거든요. 오오오오. 우와, 베드로아치 같은데? 뭐야, 엄청 커. 뭐야, 장어인가? 보세요. 이게 애들이 진짜 바로 먹어요. 자, 여기 넣습니다. 예. 우와, 물었다. 우와, 우와. 야, 이게 바로 구멍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초짠데도 지금 넣자마자 잡은 거 보셨죠? 대박입니다. 이게 구멍치기 묘미인데, 지금 약 30분 해가지고 지금 두 마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가 지금 현재 조금 안 좋습니다. 아, 넣어볼게요. 뭐야? 오! 잠깐만, 지금 잡혔는데. 잠깐만,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끌고 들어갔어. 아, 줄이 별로 안 길어서. 와! 이야, 나왔다. 잡았습니다. 이야, 놓자마자 나왔어요, 형님. 바로 구멍으로 갔기 때문에 바로 건져서 빼야 돼요, 얘네들은. 와, 힘 너무 좋아요. 와, 진짜 좋다. 오, 뭐 장어 같아. 와, 자리도 잡기 전에 나오네, 이게. 좋다, 좋다. 아, 구멍치기는 한 5초 만에 잡히네요. 그렇죠, 5초. 3초. 3초, 3초네. 딱, 쫑을 봐야 돼요. 자. 자, 보겠습니다. 아, 근데 3초 만에 잡혀야 되는데. 우와! 와, 또 잡혔다. 야, 이번에는 저희 형이 잡았는데 대박이에요. 와, 근데 한 마리 더 있을 거예요. 저 아까 우와.
구멍이 더 있네 이제. 진짜 네. 구멍이 더 있는 거네. 와 진짜 구멍치기를 해보니까 물 아이들은 진짜 바로 뭡니다. 저도 아까 영상 안 끊고 무편집 뿐이거든요. 그냥 바로 물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5초 10초 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어디 있는지 파악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오 뭐야 오 오, 진짜 있네 여기 있다가. 근데 이거 튕겨내면은 빠지니까 여기로 올릴게요. 와, 역시 경험자. 베드라치예요. 여기 근데, 베드라치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베드라치 회가 네 그렇게 맛있다고 하던데요? 한 번도 안 먹어가지고 한번 맛은 보겠습니다 오늘. 기대가 되는데 구멍 좋아요 여기. 근데 진짜 아무 구멍이나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구멍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좋은 구멍을 찾는 게 포인트예요. 아, 우와, 어, 뭐야, 뭐야. 구멍치기는 5초 이상 끌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와! 야, 이번에는. 무럭이구나. 무럭, 여기 금지체장이잖아, 근데. 네, 금지체장. 맞아야죠. 그 너는 잘 가. 못 먹네. 낚싯대 세워버릴 거야. 와 나왔다. 잡았다. 오 꼴락이네. 잡았어. 아까 낚싯대 아니야? 근데 이런 아이들은 다 방생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아 작네요. 지금 베드라치 네 마리 있네. 저희 세 마리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요거 또 사이즈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작고 하니까 네 풀어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지금 바로 풀어주시죠 형님. 아 네 여기에도 네 지금 풀어주죠. 한 마리만 저희 세 마리만 먹어요. 잘 가고 바다 미꾸라지 잘 가. 야 지금 까방님께서 바로 베드라치 회를 떠주신다고 하시는데 모자이크. 네. 카페에 왔으니까 우리가 또 쓰레기를 좀 치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좀 쓰레기를 조금 수거해 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카메라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 이건 형님께서 해주실 건데 저도 작은 쓰레기 열심히 주실게요. 무튼 쓰레기 줍는 습관 가지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아이고 유리네. 아유 이상한 것도 나와요. 아이고 자 여러분들 굉장히 사소한 것 같아도 바다는 우리가 한 명 한 명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물론 이곳저곳 다니실 때 유의합시다. 사장님도 구멍치기로 잡으신 거예요? 네네네. 와. 이게 베드라치인데 이게 약간 미끌미끌하죠? 네 미끌미끌한 이게 베드라치거든요. 이렇게 옆을 대고. 야 사장님도 이렇게 소소하게. 생각보다 한 마리가 한 많이 마리네. 나왔네요. 진짜 많이 나왔어. 지금 저희가 직접 잡은 거 지금 까망님께서 직접 따주고 계십니다. 회칠 거고요. 그 여기가 카페 카약 올레라고 해가지고 여기 사장님께서 여기 주방 여기서 해도 된다 해서 들어와서 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사장님도 구멍치기 여기서 많이 하신대요. 네. 아까 보니까 잡으셨더라고요. 잠깐만에. 예, 한 마리. 자 여러분들 이제 회를 떴습니다. 이게 세 마리고 이게 여기 사장님께서 회를 너무 잘 뜨셨어. 이게 한 마리고 저게 세 마리인데. 네, 지금 요거까지 챙겨주셨어요.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베드라치. 제가 구멍치기로 직접 잡은 친구입니다. 저는 초장 넣어가지고. 초장. 초장파. 나도 초장파. 저 초장파인데, 초장 진짜 회 덮어요. 와, 진짜 맛있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광어 지느러미 맛 나요. 되게 쫄깃쫄깃하네. 이거 약간 아삭아삭한 느낌 있어요. 그 광어 지느러미 약간 느낌 나는데? 아삭아삭하고 광어 지느러미만 따로 빼가지고 그런 먹는 그런 맛인데.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야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1도 없어요.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이거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드라치 회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입 하세요. 진짜 맛있다. 자 해가지고 우리 까망님이랑 같이 함께 했는데 구멍치기 처음 해봤거든요. 진짜 재밌죠? 네 재밌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잡았어요? 와. 야 뭐야? 야 박아가지고 못 뺄 뻔했습니다. 와 이번에 제일 커요. 제일 크죠? 그래도 놔줘야 돼 이거. 안녕. 안녕. 너는 아빠 데려와. 야 여기 몇 마리 나오는 거야? 와 여기 진짜 제 생각에 10마리 나옵니다.